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는 여정. 이스라엘 최북단에 위치한 헬몬산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붕이라 말하는 헬몬산. 헬몬산은 이스라엘 내에서 높이도 최고, 지리적인 위치도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한 산인데요. 그 여정을 함께할 이강근 목사. 야, 높긴 높네. 이래서 헬몬산이네. 20년이 넘는 세월을 이스라엘에서 보냈지만 헬몬산은 여전히 오르기 어렵습니다. 산 위쪽으로는 레바논과 시리아가 인접한 국경지대로 늘 긴장감이 흐르는데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움과 인간이 만든 욕심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해발 2815m 헬몬산 정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이곳에 영생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한여름에도 가을과 봄을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예루살렘보다도 10도나 더 낮고요. 특히 요 앞에 갈릴리보다는 15도나 낮은, 그래서 이 헬몬산은 이 중동 이 인근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의 땅, 풍요와 영생의 복을 뜻하는 헐몬의 이슬. 그 물줄기가 내려와 도착하는 곳은 산자락 아래 위치한 지역, 바로 단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최북단 도시. 이스라엘 12지파 중 단지파가 이주하면서 붙여진 이름 단. 이곳은 메마른 이스라엘 땅에서 드물게 물이 풍부한 지역입니다. 산줄기를 타고 폭포수가 흘러내릴 만큼 풍족함을 누리는 지역. 건조한 광야지대인 이스라엘에서 좀처럼 보기 드문 풍경에 연일 사람들이 모여들기도 합니다. 이 물줄기가 흐르는 곳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인데요. 헤롯의 아들 빌립이 로마 황제와 자신의 이름을 합해 만든 지명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고 여러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왔던 제자 베드로는 이곳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단과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흐른 물줄기가 모여 흐르는 것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이곳에서는 아주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는데요. 마슈론카, 제마쿰 카약 나콘? 네, 나이메온, 젤리. 나이메온. 헬로. 겐. 오케이. 우리가 이 요단강을 보고만 가는데 이번에는 요단강을 한번 타고 배를 한번 타보는 특별한 체험입니다. 물살이 거센 요단강의 상류. 와, 대단하네요. 아, 물살이. 와, 내가 요단강에서 배를 타다니. 요단은 단에서 내려온다는 뜻입니다. 트럭하럭. 겐, 세다베, 세다, 겐. 이렇게 많은 물이 갈릴리로 흘러들어갑니다. 보통 갈릴리로 흘러들어가는 세 강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세니르강, 그 다음에 단, 그 다음에 바니아스, 그 세 개가 만나서 갈릴리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래프팅이 가능한 것은 이스라엘의 지형적 특성 때문인데요. 요단강 상류와 하류의 높낮이 차이가 커서 상류의 물은 매우 급하게 아래로 흘러내립니다. 어, 야,
아, 요단강이 이렇게 거친 물이 흐르는지는 몰랐어요. 오, 요단강 너무 거칠어요. 이제까지 우리가 보고 상상했던 것과는 매우 다른 새로운 요단강을 만났습니다. 샬롬, 샬롬. 자, 이제 조금 잔잔해졌는데 사실 우리가 요단강 하면 예수님의 세례를 생각하면서 뭔가 잔잔하고 뭐 거룩할 것 같은데 정작 요단강 상류는요, 지금이 물이 가장 적을 때인데도 와, 이스라엘에 이런 장소가 있어요. 요단강입니다. 애굽을 탈출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으로 들어서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건넌 마지막 경계선. 풍요의 땅, 천국의 상징이었던 요단강은 이제 이곳을 찾는 여행객들의 좋은 쉼터가 됩니다. 국토 대부분이 건조한 광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에 요단강은 매우 중요한 수자원입니다. 네. 네. 국민의 60%가 이 물을 사용할 정도입니다. 마단, 제캡. 야. 와,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은 타본 사람만이 알아요. 헬몬산에서 흐른 물줄기가 요단강을 거쳐 모이는 곳은 바로 거대한 호수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주변은 이방인들의 침략에 잦아 전쟁과 가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병자, 이방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이 많아 같은 유대 민족에게도 무시를 당했는데요. 낮고 소외된 곳을 자주 찾으셨던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 이 갈릴리 주변에서 수많은 말씀을 전하셨고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갈릴리 호수를 둘러싼 여러 지역 중에 한 곳인 마가단. How are you? We are from CBS from Korea. Welcome. Glad you could make it to Magdala. Yes. Place where you're going to walk where Jesus taught. Yeah, expecting. Yes. This way? Let's go. Yeah. With maybe. 최근 이곳에선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당시에 집터와 항구, 회당이 발견됐는데요. So we can imagine Jesus Christ arrived here. And then we are here now. We are here. Wow, exciting. Wow. 여기서 발견된 항구터에서는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오신 예수님의 행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이 정말 놀라운 곳인데요. 마태복음 1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마가단 지역으로 가시다 했을 때에 그 마가단 지역이 바로 이 막달라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마가단 지역에 도착하셨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항구를 통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배를 타고 내리셨던 이곳에 지금 제가 서 있는 거예요. 무려 2000년 전의 모습. 예수님의 발자취를 찬찬히 돌아볼 수 있는 이 유적지는 오랜 세월 땅 속에서 잠들어 있다가 최근에서야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아르벨 산 이 골짜기에서 늘 홍수가 나면서 이 지역이 모래로 덮였던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처음 발견했을 때에 모래가 이 정도까지 있었는데 다행히도 예수님 시대를 건너떠서 오늘 우리에게 바로 이 예수님 시대 때의 마을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집과 시장, 항구와 더불어 발견된 아주 중요한 유적은 당시 말씀을 전하던 회당입니다. We know on Sabbath day it was one of his practices. He would enter the synagogue and teach from the prophet scrolls or the Torah.
당시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누구든 토론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집터나 항구터와 달리 넓은 공간인 이곳을 회당으로 보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화려하게 조각된 돌 테이블 때문입니다. Holy and Holies, yes. 와. 야, 아마 이 막달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때문에 바로 이 작은 돌로 된 책상인데 이것이 50년 내에 가장 중요한 고고학 발굴 탑5에 속한답니다. 첫째로 이 모양 자체가 예루살렘 성전을 모형으로 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아마 이곳일 거라고 보면서 이 메노라를 새겨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위에 이 원에 12개의 입이 있는데 아마 이것이 12지파를 상징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성소 내에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커튼을 가렸던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예루살렘 성을 본따 정성스럽게 새겨넣은 문양.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자 했던 마음이 지금도 선명하게 들리는 듯합니다. 총 둘레 53km, 총 면적 166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호수 갈릴리. 갈릴리 주변에는 수영복을 입은 사람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수많은 인파와 각종 이벤트가 열리는 이날의 갈릴리 호수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는 바로 갈릴리 호수를 가로지르는 수영대회인데요. 매년 이 대회에 참가하는 사람만 해도 만 명이 넘습니다. 올해 64회를 맞이한 갈릴리 수영대회는 이스라엘에서 열리는 가장 큰 행사 중 하나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 하면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잖아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많은 이적을 베푸시고 또 친히 배를 타고 갈릴리를 이렇게 건네기도 하시고 그 의미 있는 곳에 이렇게 1년에 한 번 수영대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수영대회를 통해서 갈릴리의 몸을 담가보고 예수님은 걸으셨지만 저는 그냥 한번 수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다니며 수없이 건너셨던 곳. 풍랑이 거센 갈릴리 호수에서 물 위를 걷는 기적을 보여주셨던 예수님. 그곳에서 사람들은 호수에 몸을 담그고 물살의 출렁임을 온몸으로 느껴봅니다. 한번 제가 수영을 해보겠습니다. 거센 바람과 출렁이는 물살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으셨던 예수님. 이 넓은 호수를 건너며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신 그 마음을 느껴봅니다. 저는 여기까지 이 수영대 총 길이가 5km래요. 5km. 저는 한 몇백 미터 정도에 마쳤는데 예수님이 사역하셨다는 이 호수에 수영대에 참석했다.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겠습니다. 전 여기까지입니다. 바다라고 표현할 만큼 넓은 갈릴리 호수는 예로부터 해상교통, 배로 이동하는 것이 발달했던 곳입니다. 시원한 호수의 바람을 가르며 돌아오는 길. 완주는 하지 못했지만 보트에 몸을 싣고 사역길에 예수님이 느끼셨을 갈릴리 호수의 바람을 느껴봅니다. 이날 모인 사람들에게 갈릴리는 호수 그 이상의 큰 의미로 남습니다. Yeah, Jesus. He walked. Yeah. Over there. We care about it very much. And we swim to show its importance. The important for the Christian is that Jesus was walking on the water. 나사렛과 가나, 가버나움, 벳세다까지 갈릴리 호수를 둘러싼 예수님의 수많은 사역지가 있습니다. 그곳을 돌아보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좀 더
여유를 갖고 볼 수 있는 방법을 택해 봅니다. 여기 맞네. 아, 샬롬. 마니시마. 이제 테카나 오픈하임? 예. 아, 더 안녕절레 아스키레카. 오케이. 네, 미스터 데 갈릴리. 오케이. 예. 아. 아, 예시마파. 자, 마파. חופרותם שיזף. וזה אנגב. אה, אנגב, לפני אנגב. ופה אתה יכול לעצור ברותם שיזף. אוקיי. 10 קילו? וואו, אונל כו... שלוש שעות. גלילי חוסו יהיה. נמצוג חוסו לטרסו, הן איש קילו ג'ונגדו. אוו, כדאי גדלנדו, איש קילו. ג'ג'ונגו תבו איש קילו. 지도와 함께 여행에 필요한 안전장비를 갖추고 자전거를 건네받으면 이제 갈릴리 호수를 따라 또 다른 여정이 시작됩니다. 바바토카 키부츠 예시 야페 나콘. 한적한 도로를 따라 나선 길. 자전거 위에 앉아 갈릴리 호수와 하늘의 풍경을 한껏 바라봅니다. 바삐 지나가는 자동차에서는 볼 수 없었던 풍경과 간간이 전해오는 호수의 내음이 물씬 풍기는 길에서 만난 예수님의 흔적. 자전거를 타고 둘러본 예수님의 발자취 첫 번째는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배고픈 군중을 위해 베푸신 그 은혜를 기리며 세워진 곳이 바로 오병이어 교회입니다.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약 480년경으로 추정됩니다. 교회 내부는 서로마의 멸망 뒤 주도권을 잡았던 비잔티움 제국의 양식을 따랐습니다. 이 오병이어 교회 안에 들어오면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150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아주 전형적인 갈릴리에서 유일하게 480년 주후 비잔틴 시대 때 교회를 그대로 재현해놨습니다. 가운데 높은 지붕과 양옆에 회랑. 그래서 마치 1500년 전에 예배를 이어서 오늘 제가 이렇게 들어와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설레임과 감격이 있네요. 굶주린 자들을 위해 베푸셨던 기적. 당시 예수님은 말씀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모여든 사람들의 배고픔까지도 하나하나 살피시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바닥에는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부터 있었다는 물고기 모자이크가 예수님의 행적을 전하는데요. 이 모자이크는 480년경 비잔틴 시대 때 교회가 세워질 때에 그려졌던 바로 그 모자이크예요. 그러니까 이 모자이크 앞에 서면 480년경 이후 예배자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아주 귀중한 모자이크죠. 영적인 말씀만큼 육체의 양식에 굶주렸던 사람들에게 베푸셨던 예수님의 기적. 오병이어에는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연민이 담겨 있습니다. 오병이어 교회 외부로 나서면 처음 교회가 건립됐을 시기에 사용하던 세레터가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가져온 돌로 만들었다는 세레터인데요. 이 세레터인데 어떻게 당시에 세례를 했을까? 이렇게 해서 물을 이렇게 넣었을까? 아니면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는데 이렇게 해서 뭐 세례를 했을지 어쨌든 이게 십자가 모양을 하면서 네 사람을 이렇게 앉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각 사람마다 이렇게 이제 돌을 파서 이렇게 이제 뭐 세례 도구를 놨었는데 어쨌든 이 세례 터가 있었다가 하는 것은 계속 개종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는 전도자.
그러니까 비전시 시대 때의 모든 교회에서 이 십자가 세례터가 교회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왕성하게 전도와 또 인근 사람들의 이 개종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아주 굉장히 이 성지 기독교 부흥의 한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진 기독교 박해 속에서도 말씀을 버리지 않았던 선조들의 믿음이 그 결실을 맺은 곳. 오병이어 교회를 떠나 다시 자전거에 두 발을 올려봅니다. 바람과 햇살을 벗삼아 다시 시작한 여정. 그 길에서 똑같은 마음으로 자전거 위에 짐을 싣는 여행객을 만났습니다. 어? 여기 사람이... I'm a monk. Sorry. 오랜 기간 성지 순례를 하며 예수님의 행적을 따랐다는 여행자 군터 씨. 아, so how long you are on the travel now? I travel 20 years. For 7 years I travel with the car and the last 7 8 years I travel with the bicycle. 그러니까 우리가 차를 타고 갈 수 있는 모든 지역을 자기의 그 1m 1m를 가더라도 이 자기의 힘을 통해서 힘을 의지해서 다니는 진정한 순례자 같아요. 쓸쓸했던 여정에 비록 잠시지만 동행자가 생기는 행운을 만났습니다. 둘이 보는 풍경은 혼자 느꼈던 것과는 또 다른 아름다움을 선사해 주지 않을까요?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가는 길. 예수님과 제자들도 길을 걸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겠죠. 마음을 나눌 동행자가 있다는 것에 새삼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간 다음 여정은 바로 팔복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산중에서 수많은 군중을 모으신 후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여덟 가지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 예수님의 이 말씀은 기독교 가르침의 백미로 꼽힙니다. 이 팔복교회에 오게 되면 마치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덟 가지의 복을 선포했던 그 음성이 들리는 듯해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세를 전하신 예수님의 말씀. 팔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많게는 수천 명이 모이던 그 군중들에게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를 등지고 서서 말씀을 전하셨고 그 말씀이 호수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타고 산등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떼놓을 수 없는 곳 갈릴리 호수는 이렇게 바람으로, 물결로 그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가던 터전이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갈릴리 호수에는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있는데요. 그 옛날 어부였던 베드로의 모습도 이렇지 않았을까요? 호수 위에 이는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갈릴리 호수 위를 걷는 기적을 보이셨던 예수님의 발걸음. 그리고 많은 군중에게 전하셨던 그 말씀들을 이 갈릴리 호수는 지금까지도 잘 담아두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행적은 부활 이후에도 드러나는데요. 바로 베드로 수위권 교회입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함께 아침 식사를 했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에게 말씀을 전하신 곳에 세운 교회.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 평범한 어부로 돌아갔던 베드로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손수 물고기를 구워 바로 이 돌 위에 차리시고는 제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셨는데요. 절망에 빠져있던 베드로에게 전해진 따뜻한 한끼와 예수님의 나지막한 음성. 밤새 잡은 물고기를 베드로와 함께 드신 주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에게 이 땅에 전도하며 주님의 천국의 복음을 전하라는 그러한 명령이 이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던 예수님을 베드로는 세 번이나 부인했고 이곳 갈릴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기 전부터 있던 돌 계단. 예수님은 이곳에 서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식탁으로 불러 앉히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계단을 걸으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지상에서의 마지막 명령,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사명을 전해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베드로를 찾았던 것은 아마도 사람을 향한 끝없는 사랑 때문이었을 겁니다. 갈릴리 호수 위쪽으로 올라가면 예수님의 주요 사역지 가버나움에 이릅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 제2의 고향이라 일컬어질 정도로 사역의 중심지가 된 곳인데요. 당시 무역과 상업이 번창해 약 2만 명의 주민이 살았다고 합니다. 베드로의 집에서 그의 장모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 등 수많은 병자를 고치신 기적을 보여주신 곳 가버나움. 그러나 당시 경제적으로 풍요로웠던 가버나움 사람들은 그들의 생명수였던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곳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수차례 말씀을 전하셨고 사람들에게 그 생명의 열매, 구원의 빛을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제가 서 있는 이 회당은 역사적인 예수님 시대 때 이후 지금까지 그 자리에 서 있는 회당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서면 마치 예수님의 본향에 온 듯한, 신앙의 본 동네에 온 듯한 그러한 느낌이 있어요. 많은 사람의 육신과 영혼을 고치신 곳, 이곳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기적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을 전합니다. 가버나움과 더불어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라고 하면 바로 나사렛을 꼽을 수 있습니다. 마을 사이사이 험한 산속을 가야 하는 곳. 아마도 예수님은 이 길을 오가며 말씀을 전하셨을 것입니다.
최근 이스라엘 정부는 고증을 통해서 이 두 지역을 잇는 길을 재현했는데요. 바로 가스펠 트레일입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두 동네를 꼽으라면 사역의 중심지였던 갈릴리 가보나움과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최근 이 두 길을 예수님이 오가셨던 길을 재현해 놓은 복음의 길 62km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길, 가스펠 트레일을 저와 함께 걸어보시겠습니다. 하늘과 산 속에서 간간이 불어오는 바람, 나무들을 벗삼아 가는 길, 고요한 산속길이 끝없이 이어지는 곳. 말씀에 의지하지 않는다면 이 산속을 홀로 걷는 일은 굉장히 두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지를 따라 걷는 이 길이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울퉁불퉁한 돌길을 지나고 나면 때론 수풀을 헤치며 나와야 하는 경우도 생기는데요. 이 힘든 길목에서 마주친 것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아, 응? 아, 크라이스트 손이라는 예수님의 면류관이라는 나무예요. 야, 지금 이 시기가 가장 독이 오를 시기, 굉장히 따가워요. 이런 거를 쓰시고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마음이 굉장히 먹먹하네요. 가스펠 트레일을 걷는 동안에는 중간중간 놓인 표지석이 반가운 동반자이며 이정표의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길, 편한 자동차 대신 바위와 흙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온전히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렇게 진짜로 걸어보니까 이 걷는 느린 속도만큼 이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정말 이 일상에서 다양한 생각이 떠오르면서 모든 것을 다 씻어버리고 이 점점 마음이 예수님에게만 집중되는 그런 그 정화의 그런 마음이 느껴지네요. 가버나움에서 나사렛까지 총 길이 62km에 달하는 길. 그 길고 긴 여정에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이 길의 끝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나사렛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와, 드디어 나사렛에 도착을 했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남서쪽으로 2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나사렛.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경계를 이루는 이스라엘 평야와 그 주변도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 나사렛 앞산에 올라오면 우선 동쪽으로 예수님께서 변모하셨던 다볼산이 아주 가까이에서 보이고요. 아마 어린 시절부터 이곳에 놀러 오시면서 이 이스라엘 골짜기를 오가던 이방인들을 보시면서 아마 이방인들의 그 마음에 대한 그 이방인에 대한 그 마음을 품지 않았나 그러한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해발 430m 고원지대로 온화한 기후와 아름다운 경관이 일품이지만 예수님 당시 이곳 나사렛은 이방인들의 땅과 가깝다는 이유로 경멸과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나사렛에 예수님 당시 때의 유적지가 발견된 곳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예수님 당시 때 삶이 있었던 곳인데 그곳을 잘 재현을 해서 마치 우리나라의 민속촌과 같은 곳이 있는데 오늘 그곳을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생활상을 한번 엿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나사렛 빌리지에서는 옷감자던 여인들의 모습과 그들의 중요한 가축이었던 나귀가 했던 일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곳에 사셨다면 어땠을까요? 요셉을 따라 일하던 어린 예수님의 모습도 상상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농사에 쓰이던 도구들도 모두 볼 수 있는데요. 이 팔레스타인의 들녘의 밀과 보리를 어떻게 잘라 추수를 했을까? 요겁니다. 이게 풀 같은 건 쉽겠지만 이 밀이나 보리 집은 강하잖아요. 그럼 자세히 보시면 톱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잡고 안쪽에 딱 눈 다음에 이렇게 톱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낫과 비슷한 이 농기구는 안쪽에 톱니가 있어서 억센 밀과 보리단을 추수하는 데 제격입니다. 추수를 마친 후 탈곡은 나귀의 몫인데요. 바닥에 추수한 곡식을 깔아두고 그곳을 나귀가 지나갑니다. 이렇게 지나간 자리의 곡식은 쭉정이와 알곡으로 분리되는데 원리는 바로 나귀가 끄는 널빤지에 있습니다. 사실 이게 끌고 다닌 것을 바닥을 보면 여기에 돌을 껴서 좀 더 잘 갈리게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수없이 박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박고 계속 돌면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이 알맹이와 집이 이제 분리가 됩니다. 바람에 걸러낸 알곡은 다시 한번 차에 담아 손으로 흔들어 내리는 과정을 거친 후 비로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알맹이는 키 안으로 떨어지고 지푸라기는 남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우리 한국의 옛날 농촌 그 추수랑 거의 비슷해요. 저도 어린 시절에 이렇게 했거든요. 예, 이렇게. 예, 알맹이가 떨어지네요. 예. 이스라엘이 위치한 지역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 중 하나가 바로 올리브 나무입니다. 성경 속 감람나무 열매로 표현된 올리브는 먹기도 하고 화장품 대용이 되기도 하고 등잔불을 밝히는 연료가 되기도 하는데요. Yes, yes, fig tree. And a small baby in the corner over here. So we pick the olives off of the trees in October and November. Yes. We put them in the stone basin right here. Ah, yes, so I found one olive. That's right. This is very heavy. That's right. Wow, it's more than a few tons. Yeah. About 600 or 700 kilos.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움직일 것 같지가 않은데요. Then we tie the donkey to the beam. Yes. Today maybe we do this work. Yeah, let's do this. 원래는 이 나귀가 해야 되는데 등치 보세요. 우리 같이 해야 됩니다. I'm the donkey. Okay. Okay. 이 연자방아 밑에 올리브를 넣고 돌리게 되면 올리브가 으깨지는데요. 으깬 올리브는 이곳으로 옮겨 기름을 짜게 됩니다. We take the full basket. 아, 여기에다 충분히 올리브를 넣고. Right. And we bring it to the press apparatus. 아, 이게 이제 압축기구나. That's right. 올리브를 망에 넣고 돌의 무게를 이용해 꾹 눌러주게 되면 기름이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사실 이 돌들이 매달려놓은 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쌓아놓은 다음에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점점 무게를 높여가면서 꾹꾹 짜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처음에 돌로 자연적으로 짜지는 게 버진 오일. 열매를 압착해 짜낸 올리브 오일은 그 쓰임새에 맞게 분류해서 식용으로 쓰는 순도 높은 오일과 일반 연료용으로 나누게 됩니다. 제일 먼저
짜낸 순도 높은 버진 올리브 오일은 먹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성전의 기름용으로, 성전의 등불용으로 드린다고 합니다. 1세기경 사람들의 생활에서도 종교는 매우 중요했고 마을마다 교육과 토론을 하는 회당이 있었는데요. 나사렛 빌리지 안에도 당시 회당을 그대로 재현해 놓았습니다. This is a synagogue, 회당. Yes. And it's a completely unique building. 1세기 건축 양식을 그대로 적용한 회당은 천장 옆에 환기구를 내어 공기 순환을 시켰고 회당 안에 7개의 기둥을 배치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의 회당을 지금 보고 계신데 이 모양과 특히 재료를 그때 당시를 썼다 그럽니다. 예수님 당시 때의 재료 즉 진흙과 그다음에 나무 탄 재 그리고 라임이라고 하는 세 개를 버무려서 만들었는데 야 어쩌면 똑같이 이 콘크리트 바닥처럼 아마 이렇게 된 이제 회당에 들어와서 이게 예수님 시대 때의 회당에서 두루마리 경전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전까지 사셨던 곳 나사렛. 이곳은 이스라엘에서 기독교인의 비중이 제일 높은 도시 중 하나입니다. 믿음은 다르지만 이곳은 지금 기독교인과 유대인, 무슬림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사렛의 오래된 모습을 간직한 올드시티엔 손때 묻은 건물들이 예전 모습 그대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래된 상점들도 많고 목공소도 있고 이 거리를 걷다 보면 정말 오래된 나사렛의 옛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 사실 이 건물만 해도 수백 년 된 건물인데 이거 보세요. 이 석가래를 보면 이게 아주 오래된 제가 보기에는 수백 년 된 이 나사렛의 모습들을 보는데 바로 이 집이 목공소예요. 아마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면 예수님이 그 2000년 전 아버지 요셉을 도우면서 일을 했던 그 옛 모습을 한번 볼 수 있을 거예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사바켈.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예수님은 요셉을 따라 목수가 되었습니다. 목공소 주인 아저씨가 정말 후덕해. 그래서인지 나사렛에서는 대를 이어 이 일을 하는 오래된 목공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와. 아, 아바. 겐. 아바 하야 콜레. 아니 남식. 아카리 아바. 어토 아바.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흔적을 간직한 목공소. 야, 그러니까 100년 전서부터 아버지가 사용하던 그 도구들 창고인데 아버지 생각 많이 나겠죠. 걔나, 우와. 이르시는 창고 안에서 아주 오래된 듯한 도구 하나를 꺼내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때 지금 깊은 창고에서 아주 예전에 아버지가 쓰던 걸 하나 꺼내 나왔는데 바로 이곳이 이제 전기가 없었을 때는 아버지는 다 이런 걸로 선수하셨대요. 그래서 지금은 자기는 야, 그러니까 이런 기구를 이용해서 이 깎는 그 두께도 조정해 가면서 손수 깎아놓고 이렇게 아버지 시대 때는 다 이렇게 아버지 할아버지 시대 때는 예 전혀 전기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 자기는 이제 전기가 와가지고 더 이상 이게 필요 없잖아요. 이거 보세요 먼지.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따라 목수가 되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드 씨.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이 나신 곳을 지키며 그 발자취를 따르고 싶다는 그의 바람이 앞으로도 계속되길 기도합니다. 슈크란. 야, 나사렛은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탄생, 수태를 고지받은 곳입니다. 당시 인구 2,300명에 불과했던 나사렛에서 처녀인 마리아의 잉태는 아마 큰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당시 낮고 초라한 자신의 집에서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수태를 전달받았는데요. 그곳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수태고지 교회입니다. 당시 율법에 의하면 처녀의 잉태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아주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했던 일에 마리아는 그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초라하고 좁은 마리아의 집. 권력도 재산도 없었던 지극히 평범한 여인에게 일어난 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말씀을 전하며 굶주린 자들에게 따뜻한 영과 육의 양식을 전하신 예수님. 이 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그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약 2만 2천 제곱킬로미터, 한반도의 10분의 1에 이르는 땅 이스라엘. 역삼각형으로 생긴 이스라엘 남부는 대부분이 광야지대입니다. 이스라엘은 국토의 약 60%가 광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40년을 기거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갈망하던 곳. 그리고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이어졌던 곳이기도 합니다.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이 광야에서 40일간을 금식하며 기도로 준비하신 후에 이 땅의 사역을 시작하신 유대 광야입니다. 풀조차 제대로 자랄 수 없는 메마른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나아가야 했던 광야의 길. 고난과 절실함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가나안을 보여주셨습니다. 험하디 험한 길을 건너며 두려움과 간절함으로 기도했던 사람들과 그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 끝없이 펼쳐진 광활한 지대를 보며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원하셨던 그 마음을 되새겨봅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처음 정복한 곳은 바로 여리고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기까지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 여호수아가 함락시켰던 곳인데요. 여리고에 들어서면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대추야자, 성경 속 종려나무입니다. 가을철이 되면 여리고 시장 곳곳에서 이렇게 대추야자를 볼 수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 정도면 한 20km 갑니다. 한 송이에 20km. 종려나무 열매는 성경 속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흔들었던 나무 가지가 바로 이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이 종려나무는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이 성지의 가장 대표적인 식물이고 영화, 글로리아를 상징합니다. 맛도 기가 막혀요. 고급 맛 같으면서도 굉장히 달아요. 쫄깃쫄깃하고요. 드시고 싶으시죠? 맛있어요. 대추야자는 이스라엘을 포함한 중동 지방의 대표적인 간식거리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곳에 서식하며 이 땅의 흥망성쇠를 지켜본 나무이기도 한데요. 여리고는 고고학적으로 매우 큰 가치를 지니는 곳입니다. 여리고의 도시가 세워진 것은 무려 7천년 전으로 추정되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죽은 뒤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정복한 도시. 여리고는 당시 매우 강성한 도시였지만 여호수아의 나팔에 무너졌습니다. 이 탑까지 구비했던 여리고 성을 볼 때 아마 가나안 성의 첫 성이지만 굉장히 강성했던, 그러면서도요 가장 오래된, 아마 이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지역에 가장 오래된 성 중에 하나가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이스라엘의 오래된 도시 대부분은 마을이 무너지면 그 위에 또 집을 짓습니다. 여리고 역시 켜켜이 쌓이고 쌓여 지금은 예전보다 높은 지형을 갖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서 있는 것보다 적어도 2, 3천년 전에 오리지널 이 여리고 성의 그 사람이 살던 바닥은 지금보다도 2, 30m 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떠 있는 거예요. 강성했던 도시 여리고를 나팔 소리로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칼보다 강한 믿음이었습니다. 여리고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 그곳에는 세상에서 가장 낮은 바다 사해가 있습니다. 헬몬산에서 흐른 물줄기가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을 거쳐 마지막으로 모이는 곳. 사해는 이스라엘에서도 대표적인 휴양지입니다. 사해의 진흙은 피부에 좋다고 알려지면서 관광객들에게 아주 인기가 높습니다. 죽음의 바다라 불리는 곳 사해. 그러나 이름과는 달리 사해는 새로운 생명력을 얻은 듯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곳으로 변했습니다. wonderful feeling. It's just like floating. Very good. Okay. It's an amazing feeling. Okay. Seeing all these places.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해 모든 사람들을 물 위로 떠받치는 곳 사해. 이 사해가 뜬다는 건 알았지만은 저까지 뜰 줄은 몰랐어요. 야. 사람들이 물 위로 뜰 수 있는 이유는 이곳의 염도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바닷물의 소금기, 염도가 무려 300%를 넘나드는 곳. 사해에서는 마치 염전처럼 바다 여기저기서 소금 결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이게. 이게 자연적으로 온 건데 마치 수정 같아요. 수정. 사해 바다의 수정.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해 이곳으로 흘러들어온 요단강의 물은 더 이상 빠져나가지 못했고 사해 내리쬐는 강렬한 태양에 그대로 물이 증발하면서 지금의 소금 결정이 생겨난 겁니다. 이것이 모두 해수면보다 무려 400m나 낮게 위치한 지형적 특성 때문인데요. 마치 바닥은 얼음판 같고요. 이게 이제 물인데 이렇게 보면 염도가 너무 높아서 마치 이 기름 같아요. 유동체, 이 소금 기름. 야, 이래서 사해를 찾나 봐요. 이 물만 좋은 게 아니고 이게 마이너스 400 훨씬 미치다 보니까 이 산소, 이 숨쉬는 게 굉장히 편안합니다. 마치 이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처럼 너무 편안하고 그냥 이것 자체가 필링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옛날 에스겔 선지자가 말했던 바닷물의 생명력이 되살아남을 이곳 사해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사해의 물줄기를 따라 올라간 곳. 그곳엔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국경을 이루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곳도 바로 요단강이죠. 그 강을 따라 올라간 길에서는 철조망이 끝없이 펼쳐지는데요. 1967년 일어난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과의 전쟁. 전쟁의 상흔은 사라지지 않고 요단강 주변에 고스란히 남아 이스라엘의 아픈 현대사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국경. 참 굉장히 삼엄하네요, 국경이. 갈릴리에서 사해까지 백수십 킬로에 이르는 이 요단강 자체가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국경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건너편을 보면 요단강 건너 요르단 쪽은 굉장히 비옥해요. 농사도 많이 짓고 수많은 마을들이 있지만 이 이스라엘 쪽에는 황무지예요. 마을 하나 볼 수 없는. 그래서 이 여리고에서 갈릴리를 오가실 때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쪽보다는 아마 저 건너편 요르단 쪽을 통해서 오가셨을 것이다. 눈물이 마를 새 없는 요단강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인류의 구원을 위해 수없이 오가셨습니다. 요단강에서 본 아픔이 고스란히 반영된 곳,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리고 예수님의 숨결이 서린 곳, 온전히 하나님의 땅이어야 할 예루살렘의 현재 모습은 매우 복잡합니다. 이스라엘 땅을 두고 오랜 세월 전쟁을 한 참담한 결과인데요. 기원전 10세기 이곳에 다윗이 이스라엘을 세웠고 솔로몬이 거룩한 성전을 지었던 성소의 땅.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호흡하셨던 복음의 땅. 그런데 지금 거룩한 예루살렘 성, 그 중심에는 이슬람 사원이 그 위용을 자랑하며 서 있습니다. 마호메트가 승천했다는 황금 돔과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성묘 교회가 마주하는 곳.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입니다. 끝없는 분쟁이 일어난 도시. 처음 이 예루살렘 땅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1800년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크게 번창시킨 때는 다윗왕 시절, 기원전 10세기경입니다. 광야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던 사람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이곳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시온산에서 시작된 예루살렘. 다윗 성터 망대에서는 성경 속 예루살렘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저는 지금 다윗 도시의 망대에 올라와 있고요. 제가 보는 저 건너편 산이 감람산. 그리고 그 맞은편에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시작된 이제 성이고, 감람산과 성 사이에 흐르는 골짜기가 기도론 골짜기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뒤 이곳에 자신의 집을 지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건축 형태로 보아 권력자 다윗의 집은 성벽 가장 위에 있었을 겁니다. 유적지 안에서는 히스기야 왕 때의 관료 이름이 발견되는 등 이곳이 다윗의 집터라는 이유들이 하나둘씩 나왔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기둥에 새겨져 있던 독특한 문양입니다. 이곳에서 발견된 건축 양식인데 마치 양의 뿌리를 이렇게 마른 듯한 저 문장인데 저것이 이곳에서 발견된 거예요. 바로 다윗 시대 때 대표적인 건축 문양. 얼마나 중요하냐면 오늘날 이스라엘의 5세켈짜리 동전에 바로 저 문양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다윗 시대 때의 궁이었다가는, 다윗의 도시였다가는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이 문양입니다. 기원전 10세기경 지은 다윗 도시의 성벽과 집들. 다윗은 왜 이곳을 수도로 정했을까요? 이곳은 예루살렘 땅 중에서도 최초로 사람이 살기 시작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메마른 땅, 이스라엘의 지형적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도시로서 시작할 때에 가장 필요했던 것이 무엇일까? 바로 물입니다. 바로 이 다윗이 예루살렘을 시작할 때에 바로 이 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그 샘이 바로 기혼샘입니다. 기혼샘. 한번 내려가 보시죠. 이야. 기혼샘에서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었던 다윗의 성터 아래에는 깊고 복잡한 수로가 있습니다. 이 수로를 만든 것은 기원전 700년경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바로 이 밑에 기혼샘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밀의 수갱을 파서 밖에 기혼샘은 막아버리고 이 안쪽에서 비밀리에 물을 계속해서 퍼올려서 예루살렘으로 공급을 해준 거죠. 그때 그 다윗이 바로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수구가 바로 이 수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 길이 530m, S자 구분 형태로 설계되어 당시에 뛰어난 건축 기술을 엿볼 수 있는데요. 이 터널은 기온샘의 물을 끌어들여 실로암 연못으로 보내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기온샘 물이 실로암으로 가는 터널이 두 개가 있는데 아마 지금 제가 가는 이 길은 잘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터널 내부는 두 갈래 길로 나뉘는데요. 이 두 길이 만나 도착하는 곳은 바로 실로암 연못입니다. 자, 기온섬을 출발해서 533m를 긴 물 터널을 따라서 나오면 이렇게 실로암에 도착하죠.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의 연못 실로암.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두 개의 연못 중 하나인데요. 자, 바로 이것이 이 기혼샘에서 솟아나온 물이 이 533m의 히스기야 터널을 통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 마주한 밝은 빛.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의 기적이 있었던 곳이기도 한데요. 예수님만을 바라본 그 믿음이 만든 기적입니다. When I see it, it makes the Bible come alive, and it just makes my heart come alive because it's finally like it makes things make sense. Like I'm seeing it, and now it makes sense because I've seen it, and it just makes my heart leap because it's like God just speaking to my heart through His land and through His country, through His people, and just even through old rocks and old waters, it just makes my heart come alive. As Christians, we believe that we're supposed to follow the light, and the light is in us, who's Jesus, and. It was interesting following her because she had the light on her head. So it was just like a good reminder for me going through too, just like keep your eyes straight ahead on the light because otherwise it's darkness around you. So that's kind of what was happening in my like heart as I was going through the tunnels. 다윗의 시대를 벗어나 다시 돌아온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의 복잡한 현실이 보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팔레스타인 거주 지역인 베들레헴으로 떠나려 합니다. 베들레헴. 오케이, 베들레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으로 가는 버스 안. 대중교통이라고는 하지만 누구나 다 탈 수 있는 버스는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베들레헴으로 가거나 여리고로 가거나 세겜으로 갈 때는 통제를 하지 않지만 반대로 이들 지역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지역으로 오는 차들은 철저히 검사하는 거야. 그래서 일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예루살렘에서 불과 차로 30분 거리인 베들레헴. 매우 가까운 거리지만 누군가에게는 결코 가깝지 않은 곳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영광의 땅은 지금 팔레스타인 자치구로 거대한 장벽 속에 갇혀 있습니다. 창세기 때는 에브라스로 불리고 미가 선지자가 메시아의 탄생지로 예언했던 곳. 빵의 집이라는 뜻의 베들레헴에는 여전히 예수님의 향기가 남아 있습니다. 올드 시티에 오리지널 거리. 그래서 아마 동방박사가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지를 왔을 때 왔던 그 길로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대행진이라든지 모든 길은 이 길에서 합니다. 그래서 보면 저기 스타 스트리트. 그리고 이 별 모양의 돌들. 그러니까 지금 이 뒤쪽이 아주 전형적인 베들레헴의 전통 시장이에요. 예수님 탄생지를 찾아가는 길목. 베들레헴 전통시장 곳곳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시장 한켠에서 먹음직스럽게 자리한 이것. 깨와 땅콩 등 견과류를 시럽에 버물린 이스라엘식 강정 씀씀입니다. 이 한 조각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씀씀은 특히 성탄절에 먹는 거래요. 성탄절에 겨울에 춥잖아요. 그러면 딱딱하면 정말 한국의 엿기랑 비슷하잖아요. 성탄절에 먹는 씀씀. 베들레헴에서 성탄절에 먹는 스페셜 음식이랍니다. 씀씀. 거리를 가득 메운 상인들과 물건을 사는 사람들 사이로 오가는 정은 한국이나 이스라엘이나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차가 고장이 났대요. 브랜드는 VM인데. 우리의 시장처럼 이곳 베들레헴 시장 안에도 없는 게 없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낯선 문화. 그곳을 돌아보며 갖는 소소한 즐거움 중에 하나가 바로 무언가를 찾아낼 때입니다. 요게
지엄 열매예요. 지엄 열매. 지엄 열매 하게 되면 탕자가 먹을 것이 없어서 지엄 열매를 먹었다 하지만 진짜 이스라엘에서는 이 지엄 열매가 굉장히 달콤한 간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뭐를 먹을 때에 심심풀이를 먹는. 굶주린 탕자의 허기를 면하게 해주었던 쥐엄 열매. 시장 안에는 성경 속 음식들을 여럿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게 또 하나 있는데 바로 이게 우슬초가루입니다. 성경에 부정한 동물을 만났거나 시체를 만났을 때에 우슬초로 나를 정케 하소서 할 때 이게 우슬초인데 이 우슬초를 빻아서 이렇게 양념으로 먹습니다. 정결을 상징했던 우슬초 옆으로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에 빠지지 않는 팥죽 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렌트레라고 하는 것인데 얼마나 이게 맛있었으면 에서가 자기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면서까지 먹고 싶었던 먹었던 바로 렌틀 팥죽입니다. 팥죽. 시장 골목 사이사이로 풍겨오는 고소한 냄새를 따라온 곳에선 빵의 도시답게 먹음직스러운 빵이 보기 좋게 진열되어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주식이 뭔가 빵인데요. 이스라엘에서는 피타라고 하는 조그만 빵이 있지만 여기는 조금 다른데 이걸 호베즈라고 합니다. 빵 한번 이렇게. 마치 인도의 난, 피자의 도우처럼 넓고 납작한 베들레헴의 빵 호베즈. 제가 표시를 한번 해서 구워볼게요. 이렇게 구멍을 좀 뚫고 이게 밀가루가 굉장히 부드러운데 이야, 이 자거를 정말 자거를 구워가지고 에? 우리로 치면 맥반석 구이쯤 될까요? 뜨겁게 달궈진 자갈의 열기로 반죽은 두 바퀴를 돌고 나오니 어느새 완성된 모습입니다. 모양이 좀 이쁘진 않지만 그래서 제가 구웠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빵 전용 밀가루 같은데 모든 것이 막 구운 빵이 맛있고요. 막 한 음식이 맛있어요. 골목 안 빵집을 지나 건너온 시장 끝에는 아주 특이한 복장을 한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요. 온통 붉은 옷에 화려한 등짐을 진 사람들. 도대체 저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걸까요? 궁금할 때는 일단 주문부터 해봅니다. 화려한 등짐 속에서 나온 것은 붉은 액체. 생만큼 따르는 기술도 화려합니다. 아, 슈크란! 이야.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이게 이 맛이요. 쥐엄 열매 차예요. 쥐엄 열매 차. 크롭, 크롭. 두부들은 게프레스 주스, 골, 가루. 크롭, 아. 크롭. 이야, 이게요. 아까 우리가 쥐엄 열매를 봤는데 쥐엄 열매가 얼마나 단지 그걸 갈아가지고 이렇게 냉차를 만들어요. 쥐엄 열매 냉차. 이거 특종이네. 시원하고 달콤한 쥐엄 열매 한 잔에 다시 활기를 되찾습니다. 베들레헴에 온 대부분의 여행자들이 찾아가는 곳.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그 자리에는 이를 기념하는 예수 탄생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비좁은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들어와야 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말을 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좁고 낮은 문을 만들었다는 교회 내부는 오래전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614년 페르시아 때 다 파괴가 되는데 이곳은 바로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를 왔잖아요. 근데 이 동방 박사가 페르시아에서 왔대요. 그래서 이 파괴를 하려던 페르시아 병사가 우와 막 나와가지고 아니 우리의 그 조상들의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베들레헴을 찾아왔던 동방 박사 복장이 페르시아 복장. 동방 박사들의 그림으로 인해서 유일하게 파괴를 면한 교회가 바로 베들레헴 탄생교회입니다. 화려한 과거의 모습을 고스란히 갖고 있는 교회 내부. 비잔티 시대 때 처음 이 베들레헴 탄생교회가 건축되었을 때에 얼마나 화려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바닥입니다. 바닥의 모자이크를 보면 색감이라든지 그 모자이크의 디자인이라든지 굉장히 정교하고 화려했었던 것을 일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모자이크는 비잔틴 시대 예수님을 경배하던 사람들의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듯한데요. 좁고 어두운 곳. 계단을 내려가면 예수님의 탄생을 마주하게 됩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이 누추한 곳에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구세주. 이 땅의 구원자, 메시아로 오셨지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사셔야 했던 예수님의 그 모습이 구원의 축복, 그 무게를 다시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을 떠나 향한 곳은 벳바게. 예수님의 공생애, 이 땅에서 마지막 기간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한 곳. 예수님은 이곳에서 나귀를 타고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신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현재 예루살렘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이슬람 사원과 유대인의 무덤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는 로마로 인해서 또 현재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끊임없이 분쟁의 분쟁을 이은 슬픔의 도시입니다. 아마 이곳에서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셨던 그 예수님의 눈물, 그 예수님의 슬픔은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과 아랍인들의 분쟁. 예루살렘 안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크고 작은 싸움과 마주합니다. 이 땅의 평화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쯤 빛을 발할까요? 예루살렘 성을 돌아보기 위해 이번엔 좀 색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최근에 유행했던 전동보드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난생 처음 타보는 전동보드. 먼저 간단한 교육을 받게 되는데요. 이 몸을 앞으로 하고 쓰게 되면 좀 뒤치고 이쪽으로 하시다면 요거를 약간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쭉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오 괜찮아요. 넘어지진 않을까 걱정했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적응했습니다. 네. 평생 처음
세그웨이를 2분 교육받고 탈 수가 있어요. 와, 와, fantastic. 현재 문명과 과거의 유산이 만나 여행의 새로운 재미를 더합니다. 다윗이 수도로 정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곳 예루살렘. 현재 예루살렘은 1542년 오스만 투르크 슐레이만 왕이 세운 것으로 과거 솔로몬 시대의 성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는 문 중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곳은 다메섹 문입니다. 제 뒤에 서 있는 다메섹 문,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8개의 문 중에서 가장 특이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모든 순례객들이 다메섹 문에 서면 드디어 순례를 시작하고 여행을 온 기분을 가장 느끼기 편한 곳이 바로 다메섹 문입니다. 성문을 통과해 동쪽 끝으로 가면 거대한 광장, 통곡의 벽이 나옵니다. 그곳에서 유대인들에게 매우 특별한 의식, 바르미츠바가 진행됩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곳은 일명 통곡의 벽. 로마인들에 의해 유대 왕국이 멸망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뿔뿔이 흩어지게 됐고 성전 역시 이 벽만 남았습니다. 터전을 잃은 유대인이 이곳에 와서 슬피 울어 이 벽을 통곡의 벽이라 부릅니다. Burnt off, like you know, the Romans, and the only place he stays is in this wall. It's the only thing that's left from his house, and from here he stays. So it's the only place we have the guard still stays. We learn about it, but we know it's not connection. As Jews and we are Christians, two different things. I don't know, probably can ask the Christians, they don't know more about it. 1km 남짓한 예루살렘 성은 분쟁의 땅 이스라엘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오랜 다툼 끝에 예루살렘 성은 유엔의 중재로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과 아르메니아인 구역 등 총 4개 구역으로 나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아이러니하게도 이슬람의 3대 성지 중 하나입니다. 황금돔이 위치한 곳에서 마호메트가 승천했다고 해서 이곳에 많은 무슬림들이 방문합니다. 그 황금돔 사원 앞으로는 어마어마한 수의 유대인 무덤을 볼 수 있는데요. 자신들의 메시아가 오는 날에 부활을 기다리는 헛된 믿음. 예루살렘 성은 이렇게 슬픔과 탄식이 서립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도 지금처럼 혼란스럽고 서로를 비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세상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앞으로 닥칠 고난 앞에 기도하셨고 그곳 겟세마네 동산에는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 홀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언덕. 예수님의 그 기도가 드려진 것을 기념하여 세워진 겟세마네 교회. 처음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은 4세기 말. 전쟁과 지진으로 폐허가 된 곳에 여러 국가의 성금으로 오늘날의 모습을 갖췄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깊은 밤. 그날을 상징하는 듯 어두운 교회 내부에서는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습니다. 죄로 인한 인간의 고통을 기도로 채우고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했던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 후 예수님은 로마 군인에게 붙잡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이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 예루살렘에는 그날의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죽임을 당하셨던 일. 에케 호모 교회는 그날의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길은 에케 호모 교회 그 지하에 예수님 당시 때 걸었던 그 로마 시대 때 길을 이렇게 일부를 볼 수 있는 곳에 제가 와 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께 침을 뱉으며 희롱했지만 예수님은 그저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후 통곡을 한 장소에 지어진 베드로 통곡교회.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사람들의 비난에 무려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의 배신에도 예수님은 그를 비난하지 않으셨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잡수신 후에 이곳으로 잡혀오셔서 이제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빌라도에게 넘겨졌던. 그래서 이 교회 지하로 가면 예수님께서 잠시 갇히셨던 지하 독방도 있습니다. 볕 한 점 들지 않는 어두운 지하.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기 전까지 이곳 지하 감옥에 계셨다고 합니다. 땅속 끝 절망으로 내려가는 듯 깊게 파인 동그란 지하 감옥에 예수님이 홀로 계셨습니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왜냐 sit in that place where we all get that feeling of loneliness and hurt. The night before he was crucified, he was in that prison where he was standing there. And he was thinking about each and every one of us. And just one more day, just one more for you, for me, for each and every one of us. And it's something to be grateful for. Because if it wasn't for Yeshua, we don't have hope. We don't have life. 로마 군인의 희롱과 사람들의 비아냥, 제자들의 배신에도 묵묵히 걸으셨던 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이 길은 14세기부터 수도사들에 의해 재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고난. 비아 돌로로사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오르고 못 박혀 죽으셨던 그곳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이 고난받으셨던 길을 따라 총 14개 지점으로 나뉘는데요. 예수님의 희생이 걸음걸음마다 새겨진 곳, 우리 죄를 위해 걸으신 이 십자가의 길은 1.6km 정도로 이어집니다. 길을 걷다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 처음 쓰러진 곳, 십자가를 진 예수님을 보며 슬퍼하던 어머니 마리아를 위로하던 장소가 나옵니다.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오르셨던 예수님은 이곳에서 손을 짚어 잠시 숨을 고르셨습니다. 죽음, 그리고 구원의 갈림길. 예수님께서 진 십자가의 무게는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는 동안 죽음과 직면했지만 피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여, 예수여. 십자가를 지고 걷는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사람을 보듬으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곳.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그날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슬피 울었을까요? 교회 안을 가득 메운 사람들 속에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의 기쁨을 전해주십니다. 예수님을 무덤에 안치하기 전 기름을 부었던 돌 앞에서 사람들은 입을 맞추며 그날의 슬픔과 마주합니다. 그 누구도 감히 걸을 수 없었던 길. 예수님은 자신의 희생으로 우리를 살리고자 하셨고 고난의 길, 그리고 생명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군중들로부터 받았던 모멸감, 수치심, 그리고 점점 다가오는 죽음. 인간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은 묵묵히 걸으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인류를 살리고자 하셨던 분,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를 살렸고, 그로 인해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